아놀드예요. 게임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요? 빨리 자러 가는 게 좋겠어요. 잘 자요, 아놀드. 엄마야. 하루 종일 게임을 했다면 몸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죠. 너무 신난 나머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위에 눌리는 것처럼요. 램 수면은 신체가 고정된 상태입니다. 수면 마비로 뇌는 깨어나고 근육은 얼어붙어서 보고 들을 수는 있지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이때 환각이 일어나고 악마가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제야 풀렸네요. 왜 그래요, 아놀드? 어두운 곳에서 자는 게 무섭나요? 세상의 인구 중 10% 정도는 야간 공포증을 겪는다고 해요.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특성이 유전적으로 생겼다고 믿어요. 우리 조상들은 야행성 포식자에게 먹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은 어둠 속에서 가장 끔찍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창문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놀라는 겁쟁이를 뽑는다면 아놀드 당신이 1등일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뇌의 편도체에서 형성됩니다. 이 조그마한 1.5cm 자루에서 공포심이 만들어져요. 우르바흐 비애병으로 사람의 편도체가 파괴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공포 반응을 영구적으로 비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아놀드의 케이스와는 확실히 다른 것 같네요. 당신은 전부 다 무서워하니까요. 자기 그림자도요. 그래, 그래요. 불을 켜줄게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도록 해요. 하지만 불을 켠 채로 자는 것도 좋지만은 않아요. 수면 중에 생성되는 멜라토닌의 양을 억제하여 과체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어떤 걸 선택할지는 정해졌나요? 뚱뚱한 비둘기가 되지 않으려면 어둠 속에서 잠을 자야 해요. 네. 누가 방에 있는 것 같을 때 잠에 드는 건 쉽지 않지만 그냥 상상뿐일 거예요. 아닌가요? 지금 증상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저런, 우울함, 자신감 부족, 피로. 정말 우울증이 생긴 건가요? 정신과 의사라도 봐야 할까 봐요. 제발 자가진단과 자가치료는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우와, 다양한 항우울제. 장담하는데 설명서도 절대 읽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좋아요. 프로작 2팩, 셀렉사 75정, 졸로프트 5팩, 렉사프로 반병,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색상과 진정제 시럽이네요. 이것들은 반드시 우울증을 치료하지도 않고 일단 약을 모으기 시작하면 끊기 어려워요. 정말 걱정되는 건 3환계 항우울제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잘 알고 있죠. 조만간 그 쓰레기까지 사용할 거라는걸요. 휴, 또 시작이네. 이번에 뭘 먹었나요? MAO 억제제는 진전선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환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현기증, 떨림, 발작 모두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에 의해 발생하죠. 지금 경험하는 행복감과 즐거움은 3환계 항우울제에서 나옵니다. 그나저나 지금 8시간째 먹지 않은 걸 알고 있나요? 모델은 때때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 항우울제를 복용해요. 항우울제를 복용한 뒤 꿈은 더 가깝고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전부 꿈이었나요? 아니면 현실이었나요? 지금은요? 더 이상 자가치료를 원하지 않는 거죠? 기다려요. 아놀드, 뭐해요? 알약을 변기에 버리면 안 돼요. 정신 차려요. 항우울제가 하수구에 들어가면서 물고기가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토비가 피레네아인 건 기억하죠? 플루옥세틴이 물에 들어가면 물고기는 개성을 잃고 그 효과는 다음 세대까지 보존됩니다. 휴, 아놀드, 수의사에게라도 가보세요.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하면 어떻게 되는지 벌써 잊었나요? 모든 게 버그처럼 이상해지고 있어요.
가상세계와 현실을 구분하는 건 매일 어려워지고 있죠. 오, 데자뷰. 진정해요, 멍청이 아놀드. 길고양이가 음식을 찾으러 온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주위 모든 게 시뮬레이션일까요? 진정해요, 아놀드. 착시현상일 뿐이에요. 보는 시각을 바꾸면 모든 게 맞아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결국 진실을 말하자면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뇌의 상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망막에 들어오는 빛은 시각적 이미지 처리 시스템의 정보를 전송하는 임펄스로 변환됩니다. 거기에서 신호는 뇌로 이동하고 보이는 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우와, 정말 예쁘네요. 흠, 또 글리치인가요? 아니면 트렌드 마케팅일까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이런 건 녹화를 해야겠네요. 하지만 핸드폰은 주머니에서 조심히 꺼내세요. 경찰이 무기에 손을 뻗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착시현상은 이렇게 뇌간의 망상 형성이 흥분될 때 일어나요. 잠깐, 어디 가는 거예요? 아놀드? 이 사람은 누구죠? 안 돼, 안 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건 매트릭스가 아니라고요. 나쁜 생각이에요, 아놀드. 전설적인 트릴로지의 속편을 만드는 것만큼요. 오늘 영상은 환각이에요. 모든 효과는 300배나 강해졌네요. 그리고 아놀드의 뇌는 엉망이 됐어요. 바로 이 모습처럼요. 구급대원들에게 맡기는 게 좋겠네요. 무슨 일이죠? 이제 저도 문제가 생겼나요?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떻게 알아낼까요? 아놀드, 언제까지 잘 거예요? 빨리 일어나요.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잔다고 해요. 잠을 자면서 몸은 회복을 하죠. 어떤 종류의 동물들은 10일 동안도 자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뇌의 반쪽이 자는 동안 다른 쪽이 작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스트리머 아시안 앤디는 자면서 방송을 하고 도네이션으로 16,000불을 벌기도 했어요. 누군가 집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놀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친구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축하해요. 또다시 엄청난 문제에 휘말린 것 같아요. 또요. 이 이상한 곳은 어디일까요? 대학교 기숙사 같네요. 좋은 학교 말고요. 우와, 아놀드. 새 리얼리티 쇼에 슈퍼스타라도 된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의 파일이 보이네요. 이런 세상에, 당신을 다른 사람과 착각했나봐요. 뭘 원하는 걸까요? 저런, 좋지 않아요. 아놀드, 잠을 안 잔 거예요? 하루만 자지 않아도 두통이 오고 청력이 시끄럽고 어려워지며 기억력이 손상돼요. 최대한 빨리 자야 해요. 평균적으로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5일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는데 시각적과 청각적 환각이 나타날 거예요. 잠 못 자는 세계 기록을 최초로 세운 17살 랜디 가드너는 11일 동안 깨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록은 19일을 버틴 로버트 맥도날드에게 깨지고 말았죠. 기네스북 관계자가 확인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하는 건 건강에 매우 위험해요. 이제 당신뿐이에요, 우리 친구. 소련 과학자들에 관한 전설이 기억나네요. 15일 동안 5명을 모두 깨어있게 하는 가스와 함께 방에 넣었다고 하던데. 아놀드, 이제 자유해요. 빨리 집에 가서 푹 자고 싶겠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왔죠. 오늘은 즐길 거예요. 미안하지만 휴가는 다음으로 미뤄야겠네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이 추락했어요. 사이버 트럭 이후 또 한 번의 실패네요. 정말로 화성을 정복하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을 탈수시키고 캡슐에 포장을 했어요. 보세요, 라면처럼 작동을 하죠. 물만 추가하면요. 우주선엔 675억 개의 캡슐이 있었는데 이제 지구의 10배로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단정할 순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없어요. 걷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지구상의 각 사람은 매일 약 0.75kg의 쓰레기를 생산하니까 매년 200조 톤 이상의 쓰레기가 생겨요. 약 99개의 그랜드 캐년을 채울 수 있는 양이죠. 발전소가 어디에나 지어질 거예요. 75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약 1250억 킬로와트를 소비하니까요. 8조 개의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는 양이에요. 또한 엄청난 양의 CO2를 대기로 방출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기후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 상상이 되나요? 여유 공간이 부족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새로운 룸메이트를 만나보세요. 남자뿐이네요. 아이를 낳는 거 법으로 금지되고 사형까지 처해진대요. 새로운 아놀드가 딱히 필요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요. 원래 여자와의 운은 없었던 거 인정하죠? 그나저나 배고픈가요? 뭐라도 줄게요. 이제 모든 음식은 합성되고 재활용됩니다. 재활용 화장지 패티를 맛보았네요. 제가 직접 요리했어요. 싫어도 소용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해요. CO2의 증가로 모든 빙하가 녹아서 육지의 35%가 사라졌어요. 식량을 만들 필요한 땅을 계산했을 때 1%보다 적은 양을 집으로만 쓸 수 있겠네요. 이제 부자들만 다리를 펴고 잘 수 있을 거예요. 우와, 아놀드, 키가 작아서 편하게 잘 수 있네요. 앉아서 슬로우플릭스 영화나 시청해봐요. 저런, 들어가려면 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하네요. 1250번째래요. 인구 폭발로 인해서 인터넷 속도는 99.5%나 떨어졌어요. 발을 조심하세요. 20층짜리 묘지는 100만 장자들만 위한 곳이에요. 나머지는 남아있는 어느 땅에나 묻히게 되죠. 가방을 싸세요. 일론 머스크가 바다 잔해로 방주를 만들고 당신을 수중 라스베가스로 옮겨준대요. 도시는 이제 에베레스트와 같이 수중 9000m에서 건설되지만 위가 아닌 아래로 해요. 드디어 쉴 수 있겠어요. 적어도 환각 속에서요. 미안하지만 탈출할 수 없어요. 고도 5000m에서도 유튜브 채널에 올릴 동영상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어디 가는 거예요, 아놀드? 지도를 확인해보죠. 오, 버뮤다 삼각지대에 들어가게 됐네요. 소문에 의하면 비행기와 배가 이곳에서 종종 사라진다고 해요. 아니, 아놀드, 제트 날개와 옷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소문이 사실이었나봐요. 이제 아놀드는 곧 사라질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과학적인 이론은 몇 가지 있죠. 그중 하나는 이곳에서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평행 세계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봐요, 모든 것들이 조금 달라 보이죠? 이 강아지의 눈에도 아놀드가 이상해 보인다고요. 보시다시피 아놀드의 집도 많이 바뀌었어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놀드. 아놀드를 만나보세요. 이쪽은 평행 세계에 사는 아놀드입니다. 이 아놀드는 당신보다 훨씬 성공했고 세련된 코수염도 기르고 있습니다. 아놀드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요.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 일어나는 일들은 외계인이 꾸민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술을 연구하려거나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운송수단을 가져가는 게 분명합니다. 전시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외계인들은 지구의 생명체를 잘 구분하지 못하므로 아놀드를 버섯으로 분류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아놀드. 그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오래 심심하진 않을 겁니다. 외계인들은 인간들을 다양한 이유로 납치해 간다고 합니다. 아놀드는 임신을 시켜서 외계인의 아기를 베고 있어야 합니다. 미안해요, 아놀드. 외계인들은 성별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드디어 깨어났나요? 이 높은 고도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기절을 하고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까마귀는 아놀드를 적으로 간주했나 봐요. 말했다시피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버뮤다 삼각지대에서는 이상한 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해요, 아놀드. 비행기나 선박,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물론 제트 날개 연료가 떨어지지 않는 가정하에서요. 아놀드, 아놀드, 일어나요.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아놀드의 사회 공포증에 내가 항상 같이 맞서 싸워주는 거 알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서 최대한 멀리 아놀드를 떼어놨어요. 정확히 말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로 데리고 왔죠. 이 산의 다른 이름은 초모릉마예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오, 잊기 전에 알려주는데 나한테 5만 달러 빚졌어요, 아놀드. 여기까지 오는 데에 드는 평균 비용이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선 고급 장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긴 산소가 거의 없고 아주 춥거든요. 아놀드, 어서 내려가요. 1km는 내려가야 해요. 빨리요, 아놀드. 하지만 천천히 움직여야 하죠. 여기 산소량은 평지의 3분의 1이에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뇌가 시간을 잘못 인식합니다. 3시간 동안 5m를 가는 건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자, 다행히도 정상에서는 바람이 초속 200m로 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놀드. 3분 만에 8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심해요, 아놀드.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럭키네요, 아놀드. 쓰레기통에 떨어졌어요. 에베레스트에 가는 사람들은 산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가서 정부는 쓰레기를 주워오면 1kg당 2달러씩 보상해줍니다. 내 5만 달러를 갚으려고요, 아놀드. 아놀드, 숨을 너무 많이 쉬지 말아요. 영하 60도에서는 폐가 건조하기 시작해요. 이런 곳에서 기침을 하다간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요. 아놀드,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은 시체를 치울 수 없어요. 불가능하죠. 게다가 시체가 산봉우리의 고도를 표기하기에 얼마나 유용한데요. 아놀드, 그래도 뭔가 유용한 일을 찾아서 다행이네요. 끔찍하게 춥던 곳에 있다가 여기로 와서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아놀드. 아, 근데 긴장을 너무 풀린 거 아니에요? 아놀드! 산소가 부족해 헛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아놀드를 캠프파이어 옆으로 데려다 놨네요. 깨어나서 다행이지만 아직 6km는 더 가야 해요. 집에 갈 만큼의 힘이 남아있는지 아는 것 같은데요. 잠깐! 아놀드! 좋은 생각이 있어요! 마르코 시프레디를 따라해봐요. 2001년에 스노보드를 타고 에베레스트 산을 내려갔어요. 자, 할 수 있어요, 아놀드! 화이팅! 뼈가 몇 개 부러졌고 동상이 심해요. 그래도 드디어 내려왔어요, 아놀드! 믿어줘요, 아놀드! 나랑 같이 고함 질러요! 야호! 아놀드, 장난이에요. 산에서 소리를 치면 안 돼요.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두고 가진 않을 거예요. 내 5만 달러를 갚아야죠.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은 건가요? 멋진 건 알겠는데 제발 거미한테 물릴 거라고는 하지 마세요. 검은 과부 거미. 미담뱀의 독보다 15배나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걸 다행인 줄 아세요. 큰일 날 거예요. 잠깐, 아놀드, 방금 거미를 삼킨 거예요? 식도를 통해 위로 가는 경로는 바닥에 염산이 고인 가파른 물 미끄럼틀과 같아요. 그리고 그 산은 거미의 독을 쉽게 중화시키죠. 물 한 컵으로 거미를 씻어내려면 단 2초 만에 위장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액체가 없으면 낙하하는데 9초가 걸리기 때문에 당신을 물 수 있는 시간이 많죠. 준비하세요. 검은 과부 거미의 독에는 신경독인 에이라트로톡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렸을 때 독이 신경세포 수용체에 달라붙어 칼슘 유입을 일으키고 경련과 마비를 일으키는 호르몬을 방출해요. 아놀드, 당신은 슈퍼파워를 원한다고 했었죠? 이제 당신의 복근은 망치도 견딜 수 있어요. 4시간 동안 넘치는 힘은요? 아니면 팽창되는 눈은 어때요? 왜인지 슈퍼빌런 아놀드에 더 가까워 보이네요. 왜 그래요? 거미 먹은 걸 후회하나요? 환각을 이용해서 다른 옵션도 살펴보자고요. 여긴 아놀드. 이번엔 6눈 모래거미에게 물렸습니다. 그 독은 내부 출혈과 조직 괴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해독제가 없대요.
이번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거미예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브라질 방황거미. 대부분 물리면 심장마비로 이어집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올게요. 다행히도 검은 과부거미에 물려서 죽은 어른은 5%뿐이에요. 가장 끔찍한 고통에 12에서 48시간 후에 독의 효과가 멈춘다고 해요. 아놀드, 안 돼, 그만. 그건 그냥 순진한 집거미였어요. 독은 없을 텐데. 빨리 일어나세요. 안 좋은 날씨도 하루를 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으니까요. 일에 가기 싫다고요? 그럼 침대에서 하게 해줄게요. 나사가 무중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70일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지원자에게 $18,000를 지불했다고 해요. 일어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당신을 조준하고 있는 저격수를 고용했거든요. 누워서 먹고 마시고 다른 모든 일을 침대에서 하도록 해요. 곧 다시 볼게요. 잠은 잔 건가요? 잘 지내는 거예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이 많이 쪘네요. 음식으로 얻은 에너지가 아무데도 안 가고 있긴 하죠. 그러나 욕창은 위험해요. 고혈압으로 인해 혈액이 피부로 흐르지 않고 있네요. 더 지켜볼게요. 좋은 소식이에요. 소련 과학자들이 세운 기록인 370일에 거의 근접했어요. 상태는 별로네요. 매일 근육의 5%가 손실됩니다. 게다가 뼈도 손상되고 이동성이 부족해서 뼈가 복구되지 않고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하네요. 역설적이게도 누워서 잠드는 건 불가능해져요. 활동에 변화가 없으면 뇌는 현재 시간이나 잠잘 시간을 알 수 없게 되죠. 그러나 장점도 있어요.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두고 가겠습니다. 쇼를 즐기세요, 아놀드. 이럴 수가. 아놀드,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격수 이야기는 장난이었어요. 너무 위험해진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맥도날드에서 잘렸다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모두에게 잘하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57분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아 기네스북에 기재된 중국인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니, 어디로 간 거죠? 아놀드! 에? 기록을 깼다고요? 어떡해요? 눈꺼풀에 접착제를 붙였어요? 정말 위험한 짓이었어요. 눈을 깜빡거림으로써 눈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눈물샘에서는 항체, 리조자임, 그리고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아놀드의 능력을 칭찬할 수 없어요. 공기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가 눈 속에 들어가 표면에 상처를 낼 거예요. 게다가 눈을 깜빡이지 않을수록 더 깜빡이고 싶어질 거예요. 아놀드,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눈을 깜빡이는 데에는 다른 기능도 있어요. 눈으로 본 정보를 뇌에 전달하고 집중력을 재설정시키죠. 그 말은 더 재미있는 걸 볼 때는 눈을 덜 깜빡이게 된다는 거예요. 차분한 느낌의 무엇인가로 주위를 돌려보세요. 네, 그렇죠. 흑백 영화면 완벽하겠어요. 눈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반사, 감정, 그리고 기본 눈물이죠. 눈이 건조해지면 눈물샘이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영화 참 괜찮네요. 어우, 저런. 영화에 핵폭발 장면이 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아놀드, 기분이 어때요? 밝은 빛은 눈에 해롭게 작용해요. 결막염의 징후이죠.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약 설명서를 읽을 때 조심해요, 아놀드. 5 플러스의 시력으로는 가까이 있는 걸 읽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하지만 5 마이너스의 근시라면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는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숙녀분들 진정하세요. 아무것도 못 봤다고요. 아놀드, 아놀드, 일어나요. 약국 경비원에게 두들겨 맞고 모든 소지품을 분실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비위생적인 곳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말아요. 일어날 힘이 없다고요? 아데노바이러스 결막염의 증상과 딱 맞아떨어지는군요. 망막이 찢어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한 경우 발생하는 결막염이에요. 아놀드, 일어나요!
눈에 종기와 망막박리가 생기면 영구적으로 실명할 수도 있다고요. 후광이 보이나요? 다행이에요. 누군가가 구급차를 불렀나 봐요. 왜 그래요, 아놀드? 아놀드, 귀신이 아니라 의사선생님들이에요.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옥수수 밭에 숨지 못해요. 그림이니까. 저런. 스폿한테 명령을 가르치고 있나요? 좋아요.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는 직접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오,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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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런.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아놀드. 겁먹지 말아요. 그런데 사실 생매장 당했어요. 로드리고 코르테스처럼. 소리 지르지 말아요. 소리를 지르면 공포감과 심장박동, 그리고 그에 따라 사용되는 산소량이 증가해요. 산소가 고갈될 때까지 이 관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밖에 없다고요. 아놀드, 휴대폰! 그렇게 깊이 묻히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신호 눈금이 하나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구해주겠죠? 장담은 못해요. 다들 아놀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누군가 장난 전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인터넷으로 연결해봐요. 누군가 아놀드의 인스타를 봐주겠죠? 물론 재밌는 옷을 입은 고양이, 아리아나 그란데가 새로 올린 사진, 웃긴 모양의 감자 사진을 본 다음에요. 아, 이거예요. 지오태그를 이용한 게시물은 79% 더 인기가 많아요. 석유를 찾았다는 포스트를 올리면 도널드 트럼프의 관심을 받겠죠?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동물적 본능이 깨어날 수도 있대요. 글쎄, 깨어날 줄 알았는데요. 아놀드, 산소가 부족하면 헛것을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글에 찾아볼까요? 당신의 인생에 관뚜껑에 못을 박듯 망치질을 하지 말고 도전을 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우! 킬빌 2! 우마서먼처럼 하면 되죠? 뚜껑에 구멍을 뚫어요. 용기를 내서 나루토처럼 분노의 힘을 모은 다음! 우! 아팠나요? 어떻게든 뚜껑을 부셔야 해요.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요. 아놀드, 그게 뭐예요? 그만해요. 아놀드는 관 밖으로 나가도 그건 필요 없어요. 우, 그건 되겠어요. 잘해봐요, 아놀드. 파시스트에게서 탈출하는 것 같아요. 아니, 빌리 아일리시의 흐느끼는 노래에서. 해냈어요. 이제 파낸 흙을 관 속에 채워나가면서 나갈 길을 만들어내요. 티셔츠를 들어 올린 다음 머리에 감싸줘요. 그렇게 하면 얼굴이 흙에 파묻혀 질식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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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요! 또 헛것을 봤군요. 자신의 키와 비슷하거나 키보다 얕은 깊이라면 나가기 훨씬 수월하겠죠. 하지만 2m는 더 올라가야 하니 지렁이처럼 해보는 게 어때요? 아놀드, 조금만 더요. 축하해요. 살아났어요, 아놀드. 깜짝 놀랐잖아요. 와. 잠깐, 그건 뭐죠? 데이팅 앱인가요? 멋지네요. 엄청난 몸에 머리가 딱 맞았어요. 운이 좋았네요. 하지만 데이트에 가기 위해선 비행기에서 18시간 45분이나 있어야 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긴 비행이니까요. 또 기회를 날려버리네요. 이제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 위해 세 가지의 미션을 성공해야 해요. 살아남기라도 해봐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작은 뇌, 약한 손, 패스트푸드 러버. 현실과 똑같은데요. 캐릭터를 고르세요. 데이트에 빈손으로 갈 건가요? 뭐라도 찾아봐요, 아놀드. 우와, 세상에서 가장 큰 꽃. 상한 고기 냄새가 나네요. 여자친구가 파리라면 이 향을 좋아하겠지만 말이에요. 여기 귀여운 생물들은 말라리아나 탄저병, 설사를 일으키게 할 거예요. 별거 아니죠. 저런, 이미 시작됐나요? 정글에는 공중 화장실이 많지 않지만 조상들이 했던 방법이 있어요. 이쪽은 청소부예요. 악취가 나는 모든 것을 노리죠. 씻는 건 아침에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넝쿨을 잡아요. 코끼리도 버틸 수 있어요. 1.5시간 후면 비단뱀의 위액이 뼈를 완전히 소화해요.
배를 자르려면 칼이 필요합니다. 여자와 데이트를 하려다 비단뱀과 만나버렸네요. 비단뱀을 잡았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여기 전문가는 저뿐이에요. 이제 도망치세요. 재정비를 해봐요. 곧 데이트를 할 건데 점액과 슬라임으로 덮여있잖아요. 잘 살아남았고 손가락 하나 잃지 않았어요. 주만지.